부먹이야, 찍먹이야? 찍먹이. 이거 떡볶이 소스에서 이거 이렇게 찍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언니 퀸이, 동생 다다입니다.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? 이제 거의 10년 됐어요. 미국에서는 친구들이랑 자주 먹었던 음식 혹시 기억나요? 피자. 피자. 그런 거? 한국에서는 뭐 드세요? 요즘에 친구들이랑. 떡볶이를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오뎅. 우리는 분식 좋아해요? 네. 잘 먹어요, 우리는. 좋아하는 분식 뭐가 있어요? 저는 어묵을 많이 좋아해요. 특히 그 매운 거? 하고 이제 떡볶이도 많이 좋아하고 순대도 많이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해요, 저는. 저도 순대가 제일 좋아요. 그냥 미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. 맥도날드 같은 거?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. 브랜드가 있는 떡볶이.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파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더 싸고. 브랜드에서 이제 막 배달시킬 때는 양이 더 많이 주지만 이제 더 비싼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떡볶이 한번 먹어보자, 같이. 뭐가 제일 맛있어 보여? 이거. 이거 또. 처음 봐, 이거. 튀김. 튀김 어떤 거 좋아해? 김말이. 아, 김말이? 그러면 부먹이야, 찍먹이야? 찍먹이. 그치. 역시 내 동생. 이거 떡볶이 소스에서 이거 이렇게 찍고 먹어봐. 김말. 매워? 너무 맛있어. 매운데 맛있어. 김밥 맛있어. 김밥 무슨 맛이야? 참치. 정말 치즈 맛. 미국에는 이런 거 없잖아. 아예. 한국 올 때 이거 처음 먹어볼 때 진짜 타령에 빠졌어. 너무 맛있어. 이거 이름이 뭐지? 고구마? 고구마. 고구마. 여기 계란도 들어있어. 나눠 먹을까? 계란 싫어. 이거. 맛있지?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자. 케첩? 소스 많다. 스파이시. 그냥 다 넣자. 이게 예쁘게 안 돼. 치즈 티. 무슨 맛이 이거 빨간 거? 너? 약간 말고 그냥 먹어봐. 이거 과자 맛? 근데 좀 맵네. 이거랑 이거 좀 이거 한번 먹어보자. 이거 똑같은 거야? 아니. 이거 옥수수. 맛있다 이거. 이건 약간 과일? 이제 미국에는 핫도그를 좀 자주 먹는 편이니까 이거 좋아할 것 같아. 이것도 옥수수 맛있으니까 맛있어. 미국 핫도그랑 한국 핫도그 차이죠? 그냥 빵이랑 소스. 소세지만 있지? 이런 건 없어. 이런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 신기할 것 같아요. 이런 게 이제 처음이니까. 근데 이것도 맛이 다양하고 맛있으니까 한번 바꿔봐. 좋을 것 같아. 난 이게 좋아. 맛있지 이거. 이제 미국에는 튀김이 한 종류만 있지. 이렇게 한국은 이제 다 튀기지만 이제 미국에는 이런 게 없어. 맛이 어때? 이거 맛있어. 호박. 미국에서 친구들이 놀러 온다면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? 저는 어묵. 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묵을 좋아했는데 이제 국물은 이제 마시면 되니까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. 겨울에. 특히 겨울에. 마시면 이제 너무 시원해. 이런 거 중에 언니가 제일 맛있어? 탑 3 골라봐. 이거는 1위? 아 진짜? 김밥이 너무 맛있어. 김밥이 김말이. 이거 이거 1위. 이거 처음 먹는데 진짜 맛있어. 2위는 어묵탕. 3위? 이거. 이거 여기다가 찍어서 먹는 게 맛있어. 이거 음식
분위기 어땠어? 아, 너무 너무 맛있어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나도 너무 배부러. 오늘은 한국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식을 먹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.